너 그 소식 들었어? 고발뉴스에서 마트를 한대. 어디로 가야 돼? 가긴 어딜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포털에서 고발마트를 검색해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은하계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어.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마트에서 만나요. 탐사보도로 잔뼈가 굵은 경향신문 강진구 기자가 최성애 전 동양대 총장이 표창장 관련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관한 전혀 새로운 분석을 내놔 화제다. 일각에서는 최성애가 검찰 수사 협조 대가로 비례대표 공천을 제안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강진구 기자는 그가 검찰의 약점을 잡혀 큰 압박을 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2일 열린 공감TV의 영상물에서 강 기자는 최근 공개된 최성애 측근들의 대화 녹취록에 최성애가 다른 건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 나온다고 밝혔다. 그는 녹취록에 보면 정경심 교수가 우리 재정 지원하는데 역할을 해줬으면 총장님께서 검찰에 가서 그렇게까지 얘기 안 했을 텐데 재정 지원하는 거 안 도와줘서 최 총장이 검찰에 가서 다 불었다. 탈탈 털게 해줬다고 측근이 얘기하자 최 총장 조카가 삼촌 괜찮을까요? 삼촌도 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니까 최성애 측근이 공사 그거 끝났거든 벌금형으로 끝났어. 그런데 경향신문에서 뭔가 취재를 하더라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 녹취록을 보고 생각해보니 제가 취재했던 사건이더라. 제가 취재했던 사건과 관련된 게 검찰로 들어갔던 거다. 그래서 검찰이 이걸 수사해서 벌금형으로 끝냈다며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성애 비리, 즉 최성애 파일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강진구 기자는 당시 동양대가 의정부 쪽에 J캠퍼스 조성 공사를 하면서 교수들한테 학교 발전 기금 명목으로 천에서 2천만 원을 강제로 뜯어갔다는 동양대 교수 지인의 제보를 받았다며 그 당시에 진중권 교수한테도 확인해보니 2천만 원을 냈다고 하더라. 그런데 진 교수가 더 이상 파지 말라고 해서 취재를 더 진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당시 취재를 중단한 이유에 대해 강진구 기자는 그 당시만 해도 진중권 교수가 나름 정의감이 살아있는 교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진중권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봤을 때 교수들이 느끼기엔 아주 부당한 건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 더 이상 취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관련해 차이나랩 김두일 대표는 조국 전 장관 동생의 경우 웅동학원에서 학교 발전 기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징역 1년 실형을 받았다고 짚었고 그러자 열린공감TV 정PD는 죄가 되니까 동양대에 벌금형이 나온 것 아니냐며 그렇다면 진중권 교수가 2천만 원을 바친 것 역시 뇌물 공여가 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강진구 기자는 이와 함께 동양대가 J캠퍼스를 짓는 과정에서 공사 입찰 담합 비리 의혹이 불거졌다고 떠올렸다. 지난 2019년 9월 11일 경향신문은 최성애 총장이 십수년간 학교를 운영하면서 친동생이 경영하는 건설사에 학교의 각종 공사를 몰아줬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 같은 사실은 2015년 교육부 감사에서도 적발됐고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최성애 총장과 동생을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2016년 당시 최 총장과 동생에게 각각 1천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당시 경향신문은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면서 검찰이 입찰 과정에서 최 총장 등이 사적인 이익을 챙겼을 가능성까지 수사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강진구 기자는 그 당시 사건이 검찰로 이첩됐을 때는 비자금 조성에 초점을 맞춰서 갔다고 되짚고는 교수 1인당 천에서 2천만 원을 강제로 거두고 학교 공사를 측근한테 맡겨서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있는 이 비리를 그냥 공정 경쟁 입찰 방해 정도로 해서 단돈 1천만 원의 벌금형으로 끝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때 검찰은 엄청나게 수사를 했었고 최성애를 압박할 수 있는 카드를 쥐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표창장 참고인 조사 8시간을 그 근거로 들었다. 강 기자는 최성애 총장이 당시 검찰의 약점을 잡혔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 중 하나가 참고인 조사를 무려 8시간이나 받았다는 것이라며 단순히 표창장과 관련된 수사 외에 뭔가 다른 수사로 압박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정PD는 이날 방송 말미에 강진구 기자가 열린공감TV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소식을 최초로 알려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최성애 총장 입에서 엄청난 이름이 등장할 것이라 예고하고는 저희가 알고는 있는데 아직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엄청난 이름은 세간에 거론되고 있는 유력 대선주자 중 한 사람이 아닐까 추정되고 있다. 이상 뉴스 검색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